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코바늘 다육이라는 책을 한번 빌려봤어요. 저는 진짜 다육이를 뭐 꾸며주는 건가? 다육이 모자 만드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코바늘로 해가지고 다육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코바늘 할줄 몰라요. 아, 그래서 그냥 이거 보면서, 아니, 다육이가 얼마나 예쁘고 좋으면 세상에 이런 코바늘로 다육이 만들기 이런 거를 해봤을까? 이 사람 정말, 아, 다육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. 우와, 이렇게 해서 다육이로 이렇게 코바늘로 그 이렇게 해서 바늘 이렇게 실뜨기 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할줄 몰라요. 그래서 그냥 이런 책인지 모르고 제목만 다육이가 있길래, 뭐지? 이러면서 빌려봤는데, 아, 이게, 이렇게 선인장 다육이 이 바늘로 이렇게 만드는 법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책이 나와서 너무 아이 웃으면서 아 내가 봤어요. 근데 너무 귀엽죠? 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나? 아그 생각만 한 거예요. 저희 엄마는 이거 만들 줄 아시거든요. 코바늘뛰기에서 아 엄마가 요 정도 사이즈면 아 금방 만들어 줄것 같은데 아 우리 엄마 이거 갖다 주고 하나 귀엽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. 아 근데 이분은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? 와와 진짜 이책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. 금오 모자 와 다육이 모자 만드는 법도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육이 모자 만드는 법은 없더라고요. 와 저는 너무 재밌어. 그래서 요 금은 모자가 뭐 멕시코와 애리조나에서 뭐 자생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뭐 간단한 식물에 대한 설명과 요거를 코바늘로 만드는 방법.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장미 다육이 그 꽃의 장미 이런 것도 표현을 와 진짜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냥 후다닥 다 봤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제주 있으신 분들은 막 이거 코바늘 잘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아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귀엽게 그런 분들은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빌려서 이런 거 북두각 이런 거 너무 귀엽죠. 저는 할 줄은 모르니까 보면서 나도 할줄 알면 하나 정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보세요. 선인장 또 가시까지 이렇게 선인장에 보면 이런 가시까지 이런 표현을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는 너무 귀엽죠.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후두둑 봤어요. 와 그래서 이제 코바는 우와 이게 작품 이렇게 코바늘뜨기 이거 바늘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봐서 다육이 옆에 놓으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할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책만 봤어요. 이거 뭐 같으세요? 이거 가제발 선인장이래요. 그래서 이번 책도 전 재밌게 이렇게 읽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다육이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레드 에보니. 아 이게 레드 에보니구나. 난 에보니 있는데. 이거 레드 에보니를 이렇게 표현한 거였네요. 이게 뭐지? 했는데, 금호 선인장. 골든 토치. 작약환. 이 작약환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바늘뛰기 엄마 잘하는데 우리 엄마 갖다 주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. 하고 싶은 거예요. 와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놓으니까. 아니, 이거 선물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식물 잘못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다육이 하나랑 요거 식물 하나랑 이렇게 딱 갖다 드리면은 옆에 딱 DP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코바늘 다육이 한번 리뷰해봤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한번 빌려보시면, 아,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.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